노란 조끼를 입고 매일 밤 동네 곳곳을 순찰하는 사람들. 서울시가 1인 가구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는 안심마을 보안관입니다. 마포구를 비롯해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15개 자치구에서 활동하는데, 시민들은 늦은 시간 귀갓길을 함께해 주는 것만으로도 안심된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좀 안심이 될것 같아요. 약간 뒤에서 누가 걸어만 와도 좀 무서울 때가 있는데, 그때 이렇게 계시면 조금 더 안심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심마을 보안관 제도가 운영 2달 만에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서울시의회 이준영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안심마을 보안관의 평균 연령은 52세입니다. 범죄 상황에선 현행범을 체포할 권한조차 없는 고령의 안심마을 보안관들이 위험 상황에서 얼마나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그 범죄 현장에 맞닥뜨렸을 때 이분들이 할수 있는 건 소리를 지르거나 신고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안심기가 스카우트나 자율방범대랑 다를 게 없는 거죠. 또 관련 경력과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우대에 채용했다고 해도 주된 활동이 적극적인 방범 활동과는 거리가 먼 생활민원 처리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안심마을 보안관의 주요 업무는 방범 순찰과 생활안전 대응이라면서 지난 2달간 160건에 가까운 치안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뭐 주치객들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쓰레기 더미에서 부탄가스가 이제 막 이렇게 활활 차고 있는 거를 좀 발견해가지고 신고를 한다든지, 1인 가구들이 좀더 안심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건데. 치안이라는 자치경찰위원회 고유의 업무를 서울시가 손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제처에서 관련 해석을 받아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경찰청에서 법제처에다가 관련해서 그 범죄 예방 순찰들이 꼭 경찰이 해야만 되는 거냐라고 질의를 했었는데, 지방 자치단체도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거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회신을 줬었어요. 서울시는 유사 사업으로 지적된 안심기가 스카우트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내년도 예산 수준에 맞춰 안심마을 보안관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시의회는 사업 효과성이 실종된 빚 좋은 개살구라며 안심마을 보안관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예고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BS 서울선입니다.